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지진, 국내 최대 규모 지진 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라는 문제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안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좀 몇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발언을 제가 따로 부탁드리진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명을 하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님 오셨는데요.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저희 종교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래에 우리 그 국내의 상황이 더욱 우리들에게 절망과 또 암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근래에 핫한 것이 사드 문제하고 이 탈핵에 대한 문제인데 원불교에서 어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사드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한 그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갑작스러운 지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이 탈핵을 위한 운동을 지난 4년간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지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 폐로에 대한 세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지난 4년간 매주 월요일날 영광구청에서 영광 핵발전소까지 22km를 걸으면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가 돌아오는 19일이 200차 순례가 됩니다. 200번을 걸으면서 우리들은 그 세 가지 가운데에 의도적이지 않든 의도적이든 고리 1호기 폐로를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저희는 끼웠다고 생각하고 월성 1호기도 이제 이어가고 30년 된 이상 그 노후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세계 핵발전소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평균 26년에서 27년이면 폐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56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10월에 그 원안위에서 허가를 냈죠.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또 인지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24개의 핵발전소도 수명이 다하는 설계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면은 그 순간 즉시 우리 이 건물에 있는 원안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민의 안전과 또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원안이가 될 수 있기를 염원을 하고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이 간밤에 지진이라고 하는 큰 경계를 주셨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 한국에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확실히 인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가 되고 또 우리 수력 안전력이 원자력 수력 안전 한수원이 이러한 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을 위한 한선이 되기를 염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모든 국민들이
방송에 이현석 대표님 모시고 그 원전 관련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현석입니다. 죄송한데 이쪽 방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럴까요? 예. 어젯밤 지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지진이 있는 순간 전 지하철역에 있었는데요.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큰일 났다. 부산 쪽에서 난리가 났다. 좀 확인 좀 해다오. 그러고 봤더니 규모 5.1짜리 지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진이 난다면서 아까보다 더 큰 지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앵커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금 조심하시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식은 첫 번째 지진이 크고 두 번째 지진이 작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상식들이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에서 다 깨졌습니다. 본진이 있고 나서 처음에 지진이 전진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훨씬 더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게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입니다. 당시에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지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만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고 그때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야기를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그럽니다. 과연 그게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한민국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그때마다 핸드폰에는 왜 나는 재난 문자가 오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놈의 재난 문자 필요 없을 땐 잔뜩 오고 정작 필요할 때는 오지도 않아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지금의 우리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는 안전하냐고 물어보면 핵발전소는 안전하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안전한지 요번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저는 왜 정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더 바보이기 때문이겠죠. 요번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고 후쿠시마의 교훈이고 체르노빌의 교훈입니다. 내진 설계요. 예, 내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가 다르고 안전한 부위, 진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가 다릅니다. 그 얘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안전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원자력 안전을 생각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면은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핵발전소를 멈추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그만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의 목소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진을 통해서 겪어왔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애써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문제없다 그러면서 경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울산에 또 핵발전소를 짓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지진은 다행히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천만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운이 좋을지는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노후 핵발전소 폐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반드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발생 위험하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예,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요. 경찰 여러분,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어제 지진 발생 때문에 가장 또 많이 불안해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또 엄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차일드 세이브의 최경숙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일드 세이브 엄마들입니다. 저희 엄마들은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난 6년간 후쿠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갑상선암에 걸리고 가진 질병에 시달리고 암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한 중학생은 엄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냐고 원망을 하고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를 어떻게 버리고 사고를 은폐했으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엄마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제 지진이 났다는 걸 뉴스에서 본 순간 아 우리가 바로 후쿠시마가 되겠구나라는 공포심에 어젯밤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했고 오늘 아침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또 하나 절망했던 건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도 하나도 달라지 않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절망을 느꼈습니다. SNS에 아이들이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렸는데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라고 했다는 글들이 교육청에 신고를 대신 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안전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데 아이들을 저출산 걱정을 한다고요? 아이들이 도대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무슨 저출산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엄마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난 문자도 오지도 않았고 정말 어제 밤에 엄마들끼리 일본 지진 기상청을 보면서 일본 지진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에선 어떻게 보도하나를 계속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상청을 믿을 수 없거든요. 제대로 된 예측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정말 간곡하게 말합니다. 지진대 위에 서 있는 원전, 방패장을 멈춰주세요. 경주에서 오늘 학교 담벼락에 금이 가고 시멘트가 떨어지는 그런 학교인데 아이들 정상 등교했습니다. 누가 대체 그 건물을 일일이 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학교 건물은 특히 내진 설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정상 등교를 했습니다. 아침에 8시 40분에도 3.2짜리 여진이 발생했는데도 정상 등교를 시키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신을 정말 차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핵발전소를 폐쇄를 앞당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당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정의당의 생태에너지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재남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들 다 놀라셨습니까? 정말 잠도 잘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난과 재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밤새 느끼셨을 겁니다.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달 전에는 울산에서도 5.1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는, 지구는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빨리 대비하라. 더 늦기 전에 빨리 대비하라. 그리고 그 대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순간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대책을 세우라라고 이미 지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내진 설계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 안심해도 된다. 안전하다. 어제의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었습니까? 지금도 경주에 수없이 많은,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 피해와 여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여진이 가라앉으면 그만일 것으로 이렇게 속수무책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다했었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우리는 이 원안이 앞에서도,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월성 1호기는 위험하다. 지금 지진 얘기하는데 내진 설계도 40년 전 옛날에 되었던 아주 오래된 고루한 것이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이 위치한 곳은 지진대가 지나가는 곳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 연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외면하고 무시하고 수명 연장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경주, 울산, 부산 어떻게 했습니까? 고리 인근 10여 기가 넘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을 만들고 국민들의 불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키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준을 가지고 규제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관부처가 어디입니까? 원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어떤 확신도 신뢰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내면 그거 승인해주는 절차, 또 월성 1호기 수면연장 승인해주면 그걸 또 승인해주는 그 절차에 하수인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저희들이 서 있는 이유입니다.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지진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잦은 빈도 그리고 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비하라.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 그 길은 노후한 원전, 내진 설계도 과거 30년, 40년 전에 낙후한 것으로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하고 중단하는 것이고요.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신규 원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걸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원안위의 마지막에 촉구합니다. 지금의 내진 설계 낙후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게, 또 지금 지구가 이 기후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경고하고 있는 안전 위험 징후에 맞게끔 새로운 내진 설계 기준에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원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내진 설계 성능 평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원내에서 열심히 또 우리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당 발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노동당 농업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대전 유성에서 또 우리 핵시설에 맞서서 또 안전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경자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농업위원장 이경자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안녕들 하십니까가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대전 유성에 살고 있는데 어젯밤에 사무실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월호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목소리가 계속 밤새 맴돌았습니다. 이 재난에 우리 정부가 또다시 또 다른 세월호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밤새 텔레비전 뉴스 대신에 SNS를 통해서 직접 지인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안전처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큰 피해 없을 거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아까 차일드 세이브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해주셨지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벽이 금이 가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에서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멈출 수 없고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알아서 작업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가장 취약한 곳에 놓여있게 마련입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생명권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위험할 때 안전을 위해서 작업 중지권 발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난 대책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제가 마지막 경고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와 핵시설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한수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핵시설을 중단하고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당의 이경자 농업위원장님이셨습니다. 예, 다음 발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만 많아서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녹색당의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다들 잠 못 드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다친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KTX에 치여서 새벽에 일하시던 노동자 두 분 사망하시고 부상되는 KTX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걱정하면서 지난 밤을 보냈을 텐데요. 시민들 머릿속에는 핵발전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도 월성 핵발전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 걱정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당연합니다. 활성 단층 지역에 방패장도 핵발전소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울산, 경주, 부산 다 핵발전소 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 나라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국민들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입니다. 기상청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 지진 일어날 수 있다. 6.5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데자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시나리오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무능한 대책 그리고 일본 핵산업계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야 3당 대표자들 북핵 대책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멈춰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실존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 저희 확인했습니다. 북핵도 핵발전소 완전히 둘 다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정당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당들은 다 열심히 싸우고 핵발전소 문 닫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이제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정부가 대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답해야 하고요. 지금 야3당 대답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지진을 걱정하고 있는데 입장 내고 오늘이라도 모여가지고 핵발전소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저희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고 일어나고 난 뒤에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신규 발전 없습니다. 노후 원전 문 닫아야 합니다. 모두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모이십시오. 추석이 뭡니까? 추석 이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녹색당도 여기 계신 모든 분도 탈핵을 위해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발언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린피스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장다울 캠페이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반원전 캠페인 담당하고 있는 장다울 캠페이너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5.8 지진이 왔을 때 예전에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지진을 다시 느끼면서 정말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부산, 울산, 경주에 14개의 원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월성에 6개, 그 다음에 부산, 울산에 걸쳐있는 고리원전에 8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남부인 부산, 울산,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활성단층이 가장 많은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활성단층이 위치한 곳에 가장 많은 원전이 지어 있다. 이 문장 자체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에서 안전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있지 않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린피스는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원전에 신고리 오르코기를 추가하는 건설허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그 건설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시민 559명이 공동원고인단으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지진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륙에 있는 지진뿐만 아니라 해양 쪽의 지진들도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와서 지진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게 큰 지진이 올 일이 없다고 발언했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8년에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어제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지진도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지진을 보시면 779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제 지진이 났던 경주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진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는다. 발생했던 곳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지진 전문가들이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그 상황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던 곳에 또다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부산 울산에 걸쳐있는 고리원전은 전세계 189개 원전단지 중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월성도 전세계 189개 원전단지 중에서 7번째로 가장 큰 곳입니다. 30km 인구 기준으로 하면은 130만 명이 월성원전 인근에 삽니다. 이것도 전세계에서 2위입니다. 이 미친 짓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 원전 마피아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미 3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겪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이제 단계적인 타락으로 나아갈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제적으로도 국내 한국의 원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발생의 경고를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이유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발언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우리 청년들도 이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 초록 네트워크의 박기용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초록 네트워크 박기용이라고 합니다. 50초였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피할 수 있을지 알려주겠다라고 문자를 보내겠다 약속한 시간이 50초였습니다. 그리고 9분입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에게 지진이 발생했으니 어떻게든 안전하게 계시라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알렸던 것이 9분입니다. 8분 10초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20초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서 언론사들과 각 정부기관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던 시간이 20초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정부의 행태에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발전소가 동해안 남쪽 지역에 16기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근방에 있는 500만 명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 있을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안전불가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안전불가증은 핵발전소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에서 올해 여름에 후쿠시마와 히로시마에 다녀왔는데 여기 있는 관계자들 그 누구라도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원자력발전소가 터진다면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습니까? 후쿠시마와 히로시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핵발전 사고는 정말 그것이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발생하더라도 인류에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인류에게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나면 그 뒤는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이 5년 전의 교훈이 저에게 알려준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안전불가증은 핵발전소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공동행동의 양현영 집행위원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하나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분명히 활성단층 60여 개 이상 존재한다 알고 있었고 양산단층돼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근데 미국 기준 내세우면서 활동성 단층 단 두 개만 가지고 평가한 거 이미 확인이 된 거고요. 신고리 5, 6호기 할 때도 활성단층 주변에 수두룩한 거 다 알고 있었고 근데 내진 설계하거나 최대 지진 평가할 때 그건 다 빼고 활동성 단층 두 개만 한 거고요. 구럽도 핵폐기장 할 때 활동성 단층 발견돼서 취소했잖아요. 경주 핵폐기장은 활동성 단층이 부지 안에 있어서 그 두 개의 활동성 단층 중에 하나 이름이 방폐장 부지 단층이에요. 방폐장 부지 단층. 우리나라의 원전의 활동성 단층 두 개만 유일하게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폐장 부지 단층, 방폐장 부지 안에 활동성 단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강행했죠. 네. 여기까지는 다 공유된 것 같은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7월 5일 날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약했어요. 거리도 더 멀었어요. 그래서 월성원전에 간 그 에너지가 분명히 더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월성원전 2호기가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전의 안전정보공개센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월성원전 2호기가 지진 문제로 해서 안전점검 조사 중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장 사고 난 건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월성 2호기만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고 조사 중이에요. 근데 가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젯밤 12시에 이걸 또 멈춘 겁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멈췄을까요? 월성 2호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조사 중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부터 4호기 지금 내부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 검증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월성 2호기가 그 약한 지진에서도 수동 정지 수준이 아닌 그 상태에서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했냐는 거죠. 그리고 간밤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 기자들이 연락이 오면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지조사 보고서가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공개가 안 되니까 다 장님 코끼리 만지시기로 하고 있고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전에서의 최소한 부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최대 지진 평가한 거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건 공개하고 월성 원전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검증을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진에 대한 위험 그리고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만 우리가 안전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바로 읽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지진 발생,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단하라. 어제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리터 규모 5.1, 5.8가량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밤새 여진이 179회까지 이어졌고 기상청은 여진이 수일에서 수십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 피해 신고도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피해들로 지진의 공포로 밤새 노심초사한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 감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 핵발전소, 울진 핵발전소 등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규모가 정지 기준을 초과해 월성 핵발전소 4호기를 수동 정지시키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 활성 단층이 집중되어 지진 발생의 위험이 크고 과소평가된 지진 발생 위험 평가와 활성 단층 조사 미비, 내진 설계 취약 등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 국내 대부분의 핵발전소가 2.0g에 설계되어 있어 어제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온다면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규모 7.45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양산 단층대, 울산 단층대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활성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내진 설계가 충분하다며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후쿠시마 사고도 규모 7.9의 내진 설계를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9.0의 대지진의 참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위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략 정책을 벗어나야 합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소 규모 7에서 7.5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진에 취약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의 신규 건설을 늘리지 않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지진 대비 평가 및 안전 점검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핵발전소 밀집 지역의 활성단층 종합조사 및 지진재해 분석을 실시하라. 안전성 미비에도 수명 연장 가동 중인 경주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지진 발생 위험 지역에 10개를 밀집해서 짓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6년 9월 13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예,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하라! 안전점검 조준이라입니다. 조준청을 중단하십시오. 활성단층 조사하고 지진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중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피켓, 플래카드를 펼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도를 재창하는 행위는 시행방법률 제6.1항을 위반한 25 불법시행입니다. 도를 재창을 중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법 제20.2항 이후의 의거 자진 해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럴까봐 제가 중간에 구호를 안 했었는데요. 마지막 좀 얘기를 하고 가려고 했더니 정말 방해를 끝까지 하는, 정말 경찰이 할 일이 이런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도 모자랄 마당에 뭐가 불법 집회고 뭐가 불법 시위입니까? 그런 것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뭘 방해했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위험 평가하고 핵발전소 폐쇄하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단하라! 저희가 여기 구호를 외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원전의 위험 그리고 핵발전소의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이 전달이 이 위에 있는 13층에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가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바라는 이 요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요구에 경찰이 그런 요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을 행했다면은 고발하십시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